청소년들의 복지에 대한 고민과 의견을 나누는 2022 순천 청소년 정책박람회가 개최됐습니다. 어떠한 이야기가 나왔는지 문경화 기자가 전합니다. 순천시와 순천교육지원청이 공동 주최한 2022 청소년 정책박람회가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에서 열렸습니다. 이 도시에서 이 중요한 청소년기를 보내시면서 여러분들이 꼭 하고 싶은 꿈이 잘 연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. 그리고 저희들은 여러분들의 그 꿈이 잘 이루어지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충실해 나가겠습니다. 청소년 정책 박람회는 청소년들이 지역의 문제점을 스스로 찾아 해결하는 능력을 키워 지역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청소년 복지 등 정책에 참여하는 기반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. 올해는 정책 박람회에 앞서 청소년 기획단 100여 명이 에코캠핑과 인스타그램, 청소년 정책 캠프를 거쳐 정책을 발굴했습니다. 총 30팀의 정책 제안이 신청됐으며 박람회에서는 학생들이 발굴한 정책을 직접 발표하고 현장 투표와 심사위원 투표, 온라인 투표를 종합해 총 22팀을 선정해 시상하게 됩니다. 이와 함께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성공 개최 그림 전시와 청소년 동아리, 베이커리, 자원봉사 부스,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 메타버스 체험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졌습니다. 저도 이제 청년이고 지역사회 정치인으로서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우리 순수하고 가공되지 않은 그런 아이디어지만 정말 지역사회 정말 필요한 세심한 부분을 잘 만져주고 어른들한테 과감하게 제안을 해주는 사업들을 많이 봐서 굉장히 놀랍고 감동이었습니다. 이게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시의회, 그리고 지자체, 그리고 교육청까지 이런 모든 사업들이 연계가 돼서 그게 현실화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게 좀 더 발전을 했으면 좋겠고요. 좀 더 규모와 그런 참여하는 그 인원의 폭이 좀 더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이번 청소년 정책 박람회를 통해 청소년들의 참신한 제안이 시 정책에 반영되기를 기대해 봅니다. 복지TV 뉴스 문경아입니다.